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독도는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작하신 사이버 독도 학교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홈페이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고 또 교육 자료로서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호사카 유지,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34년이나 됐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이 남아있고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지만 다 한국에서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1988년쯤부터 독도 문제를 쭉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독도는 한국 영토 그렇게 굳게 믿고 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부당한 일본의 주장이라든가 기타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여서 반론을 제기하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그 일본 도쿄에서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도쿄 올림픽의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지도에 독도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죠.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독도가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쯤에 그것을 알게 된 그 한국 측은요, 일본 측의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올림픽 위원회는요, 독도를 눈에 안 보이게 그 지도에서 거의 삭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상당히 안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배 정도로 그 올림픽 홈페이지,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 지도를 확대하면 희미하게 독도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도 좀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을 일본이 이런 식으로 뭐 꼼수라고 하죠. 꼼수를 쓰면서 계속 그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도쿄올림픽에는 한국팀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그 일본 촌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 촌리가 됐죠. 그분이 톡토는 한국 연도다라는 발언을 탄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토야마 촌 촌리가요, 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그 톡토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일본인들 중 특히 촌리를 역임한 그 전직 촌리로서 유일하게 톡토는 한국 연도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여서 화제가 된 거죠. 2021년 6월 2일이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지도에는 톡토가 한국 땅으로 태워 있음을 압니까? 포스파, 이것은 일본의 포스파를 말하고 있고요. 포스파는 진미라서 항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톡토는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 연도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또 일본에서 상당히 또 일본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지도는 미국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토야마 전 촌리가 이야기를 한 미국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지명위원회의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지도인 것입니다. 미국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톡토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사우스코리아 이것을 선택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그 다음에 TOKDO 이거는 톡토의 하나의 스펠링입니다. 현재는 ABCD의 D로 시작되는 DOKDO가 전식적인 그 한국의 영문 스펠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1980년대까지는 TOKDO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데요. 자, TOKDO로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그 톡토의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톡토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리앙크락스라고 프랑스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든가 톡토 독도 아일랜드, 호넷 아일랜드, 이것은 영국 이름이고요. 그리고 다케시마, 톡토, 이렇게 있죠. 다케시마는 아시다시피 일본 쪽에서 톡토를 부르는 이름인 곳입니다. 세계에 있는 그 주된 톡토의 이름이 이렇게 왼쪽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국가, 지정학적인 주권국가로서 사우스코리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사우스코리아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정권, 실제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인데 역시 대한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영유권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다. 톡토는 대한민국의 연토다 라고
미국의 지명위원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오른쪽에서 네 번째 칸으로 보면 경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독도의 경위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오른쪽을 보면요. 이게 지도,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지도하고 연결되는데요. 바로 하토야마 촌 촌리가 이야기한 미국의 지도라는 것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나오는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조금 보시면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가 독도 페이지를 정확하게 만든 것은 1954년부터인데 그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독도가 한국 연도 정확하게 세계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1954년에는 그 6.25가 끝난 지 1년 정도 후였죠. 그리고 54년에는 미국하고 한국의 조약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한미동맹이 법적으로도 유효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미국은 독도는 정확하게 한국 연도라고 문서로 또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이 가장 오른쪽을 클릭하면요. 나오는 지도가 먼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을른도가 보이죠. 그리고 검색한 부분은 이 빨간 표시, 이게 독도의 위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독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면 그 독도의 돈도에서 백길이 을른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하고 연결되어 있는 백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독도가 을른도에 속해 있고 한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토야마 촌촌리가 말한 지도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지도, 구글 지도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연도로 주장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독도, 현재는 우리가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더 아니었거든요. 독도의 명칭, 이름이라는 것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독도는 원래 우산도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조선 완조 실록의 기사는 1454년 세존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존실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산, 이거는 독도이고요. 우산과 무릉, 무릉이라는 것은 울릉도의 옛날의 이름입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그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있어요. 날씨가 맑을 때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다, 우산도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현재도 이 지리적인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요, 톡토 이외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1454년 세존실록 지리지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곳보다 250년 정도 후에 톡토라는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존실록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톡토에 대한 연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사기라는 문서가 있죠. 거기에는 우상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2년 우상국이 존재했죠. 그러나 우상국은 신라의 이사부가 전복하여서 그 이후에 신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국은 울릉도하고 톡토가 포함되는 나라였는데요. 그때부터 나라의 이름은 우상국, 그러나 작은 톡토를 우산도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하고 우산도를 함께 우상국이라고 했고요. 그러한 내용이 세존실록 지리지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상국하고 우산도라는 이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산이라는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82년 고종이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먼저 고종, 거의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또 환제가 된 고종이에요. 이 고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릉도는 세소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울릉도 본도하고 축도, 이것은요, 이 축도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또 톡토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가 있어요. 울릉도에서 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이렇게 울릉도에서 보면 대단히 가까이에 보이는 섬이 있습니다. 이거는 톡토가 아닙니다. 톡토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을 때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축도라는 섬은 항상 보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울릉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대나무가 많이 자라나 있기 때문에 이 섬을 한국 사람들이 축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고종도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고종은 우산도도 말합니다. 이 울릉도라는 곳은 사실 세소입니다. 울릉도, 그리고 옆에 있는 직도, 그리고 우산도, 바로 톡토다. 이게 고종이 말한 1882년의 울릉도 세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때 고종은요, 우산도 명칭을 없앴습니다. 헷갈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고종은 그 울릉도 세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울릉도는 울릉도 본도와 옆에 있는 직도, 그리고 손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도가 바로 톡토를 뜻하는데요, 이게 일본 측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일시적으로 고정은 그 이름을 빌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손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찰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손도는 사실 이것은 한국 발음이고요. 일본 발음으로는 마츠시마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7세기에 독도 울릉도를 한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독도를 손도, 또 울릉도를 오히려 죽도,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손도라는 이름을 잠깐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산도라는 독도의 이름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독도라는 이름이 생기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882년이었는데요. 고종은 이때 울릉도에 대한 무인도 정책, 그러니까 울릉도에 사람이 살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정책은 1403년부터 1881년 그렇게 역사로 기록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태종이 울릉도에 있는 사람을 모두 데려와라 라는 명령을 1403년에 내렸어. 그 이후 거의 480년간 울릉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부터 고종의 명령으로 다시 유인도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1882년에 울릉도로 사람을 보냈더니 40년 정도에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무인도 정책이니까 울릉도에 살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40명이나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40년 정도 울릉도에 폐해를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라도 분들이 사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왜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가까이에 있는 강원도나 경산도에서는 왜 사람들이 울릉도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나 경산도 쪽에서는 해금 정책이라고 하여서요,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대단히 강했고 단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울릉도 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쪽에는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변소로부터 폐를 타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순신의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대단히 좋은 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분들은 그 울릉도하고 전라도 사이를 역사적으로 완래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82년 시점에서 그렇게 울릉도와 전라도 쪽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40년 정도 살아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토크토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그 울도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토크토를 돌솜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방언으로는 그리고 전라도와 가까운 경산도에서도 이르부끄럽다고 영어에는 있다고 합니다. 토리 토기라고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돌솜이 독솜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또 독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도라는 이름이 당시 독도의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돌솜을 한자 표기를 하면 돌속자의 솜토자 속도가 됩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한자 표기를 고유명사에는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솜을 중앙정부에서는 속도라고 기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기 이전에는 독솜이라든가 돌솜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러한 이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는 1900년 10월 25일입니다. 이제 환제가 된 고종 환제는 친령 제41호를 반포하였어요. 을도군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울릉군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때 울릉도를 을도라고도 바꿨기 때문에요. 을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범위를 울릉도 그리고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독도인데 속도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1882년에 고종의 말이 있었죠. 울릉도는 세솜이다 라는 그 말이 그대로 친령이 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 친령 제41호는 국가의 관보에 실려서 세계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다라는 것이 세계에 나간 첫 번째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독도의 날의 기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독도라는 이름이 문서적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1904년 일본 근남 이르치에 최초로 독도 이름이 나타납니다. 독도의 이름이 최초로 나온 것이 그 일본 문서라고 해서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서는 싫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인 것입니다. 자, 1904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일본 근남 니타카가 울릉도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독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썼습니다. 자, 이 명칭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효 지배의 증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자, 근남 이르치에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한인, 이거 한국인이라는 뜻이죠. 마, 당시 대한제국이었으니까 한국이죠. 네. 한인, 이곳을 독도로 쓰고 본방, 이거 일본을 말합니다. 본방 오브 등이 줄여서 량코도로 칭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이해가 되죠. 한인 이곳을 독도라고 쓴다. 쓴다라는 것은 독도라고 소소 일본 군인들한테 이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도라는 이름이 1904년 시점에서 정확하게 존재했고, 그 독도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이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오브들이 량코도라고 독도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량코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조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량코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름이 아닙니다. 프랑스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때 독도에 대한 일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17세기에는 독도를 손도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울릉도도 독도도 탄신은 조선연도가 되었습니다. 안현복의 활약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 200년 전도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도 독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울릉도의 이름도 독도의 이름도 잊어버려가지고 독도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프랑스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실제 문서입니다. 그남니 타카 헨동 이르치라는 문서이고요. 빠르게 되어 있는 그 줄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한인 이곳을 독도라고 쓴다. 독도라는 그 이거 일본 약자인데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본방 오브 등이 생략하여서 량코도라고 칭한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군립 권문소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군립 권문소관이기 때문에 당시도 지금도 일본의 권문소인 것입니다. 이거요. 자, 아까 이야기한 량코도, 량코도라는 게 무엇인가? 아까 그 미국의 지명위원회 사이트를 좀 보면서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리앙크 락스였습니다. 바로 그 이름인데요. 자, 1849년 동해를 탐색한 프랑스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리앙크르호라고 해가지고 이 리앙크르호는 우연히 독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신들의 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앙크 락스라고 독도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름만 붙여가지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죠. 자, 이 리앙크 락스의 리앙크, 이곳을 이 스페링, 이거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인들이 일본식으로 이곳을 읽어가지고 리앙코르토라든가 리앙코르토 뭐 비슷하게 불렀고요. 그곳을 줄여서 리앙코라든가 리앙코, 양코 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량코도, 양코섬라는 것이 바로 이 리앙클락스에서 왔습니다.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섬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독도라는 한국 이름이 있었고 일본에는 독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아니었다. 1904년의 시점에서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일본 문서라고 해도요, 그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불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죠.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되돌아오는데요. 그 과정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스카핑 677호라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때 독도를 연합국은 한국 영토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도는 스카핑 677호에 포함되어 있는 약도인데요. 일본의 새로운 영토. 왜냐하면 일본은 그 1945년까지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침략 전쟁으로 한반도, 만주, 대만, 중국의 반전도, 동남아 그리고 남양제도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영토를 구축했지만 패배함으로 인해서 일본 영토는 옛날의 일본 영토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영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독도에 대해서도 연합국은 규정했죠. 자, 여기 그 독도 부분을 박대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울릉라고 울릉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다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케시마 일본 이름입니다. 그러나 독도를 뜻하고 있고요. 당시 연합국은 아직 독도라는 이름을 잘 몰랐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바로 독도는 정확하게 울릉도에 속하는 한국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카핀 문서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하고 조약을 맺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여러 조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마지막 조안은 다시 이 스카핀 문서를 정확하게 달아가면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개 있었던 조약의 초안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독도가 한국 영토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이 확정되었는데요. 그거는 제2조 A항의 한국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고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총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보신 스카핀의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조안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은 그 약도를 모두 빼고
글로 쓰는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조약이 단축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섬은 다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독도 대신 울릉도로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대신하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라는 섬이 또 마라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마라도라는 섬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큰 섬 세 개만 기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독도 같은 작은 섬은 대한민국에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 처리가 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장을 보고 독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요. 독도에 대한 또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합의가 그대로 개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캬핀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제한 것, 그리고 기타 조약 조안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안에 독도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내용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해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독도가 다른 나라 영토가 되었다면 그렇게 변경 상황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에 합의가 개선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국제법의 산식입니다. 일본은 산식을 무시한 그리고 국제법을 무시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독도가 법적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죠. 1952년 4월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용역도라는 약도를 신문에 게재하여서 책자도 냈습니다. 네, 그 약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사는 일본 외무성하고 위농하면서 일본 영역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다, 한국 영토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본 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요,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 일본 영토인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말입니다. 그게 국제법상 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도 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와라.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 아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경우는 분쟁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안 되지만 독도 문제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요. 자, 지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하자라는 것은 일본의 전략입니다.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는 땅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이 영토의 그 문제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본이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센카쿠요루토라는 섬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만하고 중국이 센카쿠요루토는 중국 영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센카쿠요루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서 좀 재판하자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중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진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연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가지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요, 서로 분쟁을 인정해야만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국도 독도가 분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도가 분쟁이다라는 것은 독도는 한국 영토인지 일본 영토인지 모른다라는 뜻이고, 재판에서 혹시나 패배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러니까 50%의 입장이 돼가지고 일본의 주장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상황, 패배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뭔가 국제사법재판소를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깨끗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나라가 적어도 5개 있습니다. 그거는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는 그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실제 재판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해도 판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5개 나라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공정하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된 그 재판은 16건밖에 없습니다. 항상 휴정되어 있는 게 국제사법재판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그러나 일본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도는요, 지켜야 할 한국 극경의 섬인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그러나 그 극경에 있기 때문에 극경의 접하는 나라들이 독도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독도는 한국 영토다, 역사도 국제법도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극경에는 여러 가지 영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증명해 나가면서도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독도 동도 북쪽에 나타난 한반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도에 가시면 독도에 올라간 후에요, 마지막에 울릉도에 돌아갈 때 독도를 한 바퀴 돌아서 울릉도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독도 돈도의 북쪽으로 가면 거기서 독도 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한반도 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도 자체가 한반도 한국을 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이 새겨진 한반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도 알고 독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